화장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어서 지자체마다 건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통영시와 거제시가 화장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해 화장장이 없던 거제 시민들은 3분의 1 정도 가격에 통영시 화장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22년에 화장로 4기를 건립한 통영시 추모공원. 거제 시민이 화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거제엔 화장시설이 없어 거제 시민의 83%가 이곳 통영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타 시군 이용료가 적용돼 통영 시민보다 3배 많은 3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. 차량을 타고 저희가 장거리로 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통영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시절 때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어서 통영시와 거제시가 화장시설 공동 사용 협약을 맺었습니다. 오는 10월부터 30년 동안 거제 시민들도 통영 시민과 같이 10만 원에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. 거제시는 화장시설 진입로 개설 비용의 25%인 99억 원을 일시 부담금으로 통영시에 지불하고 운영비는 화장 건수에 따라 공동 부담합니다. 우리 화장시설 건립비 약 250억과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거제 시민과 우리 통영 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거제시가 자체 화장시설을 건립하면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지는 통영시 화장시설은 적자가 예상돼 통영시도 이익입니다. 우리 통영시하고 거제시가 힘을 모아서 국가 예산을 먼저 절약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매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봉안하지 않을 경우 이곳 유택동산에서 유골을 직접 뿌릴 수도 있습니다. 이 역시 거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경남에서 처음 성사된 지자체 간 화장시설 공동 이용은 혐오시설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생 해법으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.